안녕하세요. 박기원 원수입니다. 오늘 자 인하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인하대학교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기출문제 경향, 그리고 모의시험의 경향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물론 기출문제 해제나 모의시험에 대한 해제는 본 강의에서 진행됩니다. 자, 일단 위치는 지하철 1호선이죠. 1호선의 주안역. 자, 인천 남구 인하로에 있습니다. 학교 보시면 이렇게 쭉 캠퍼스가 제법 큽니다. 공과대학 분야에서 최고의 공대, 인하공대 유명하죠? 자, 그리고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도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 보시면 9월 5일에 자, 수시 1차, 2차 원수접수 같이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수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수시 1차와 2차 차이점이 있는데, 논술 전형은 수시 1차와 2차에 두번다 친다는 게 특이한 거다. 다른 대학과 달리 인하대는 두 번에 나눠서 논술을 본다. 그리고 1차는 10월 6일 일요일. 자,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시 2차는 일반 전형은 1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우리가 수능을 치고 열흘 뒤에 논술고사를 봐야 되고, 요거는 수능 보기 전에 합격자 발표 안 하죠. 그래서 요거 합격되면 수능 제끼는 거죠. 그죠? 자, 12월 6일 금요일 합격자 발표가 2차 발표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수시 모집의 논술 전형을 보시면 일반 전형, 즉 1차 모집에 447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2차에는 610명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수시 1차 일반 전형의 논술은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수시 2차 보시면 일반 전형의 논술에는 수능 최저 합격 적용하는데 2차에서는 수능 이후에는 전에는 수능 최저 합격 기준 적용하지 않으니까 바로 합격자 발표도 수능과 상관없이 수능 전에 발표가 난다는 것. 아, 그래서 경쟁률이 높겠죠. 자, 학생부 50%, 논술 50% 반영하는데 여기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니까 학생부 30%, 논술 70%를 보는 겁니다. 자, 수시 2차 일반 전형 논술의 최저 학력 기준. 우리 수능 이후에 볼 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인하대가 가는 게 꿈이다. 그랬을 때는 고민해야 돼. 왜? 내가 수능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수시 2차로 지원하는 게더 경쟁력이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이거 수능 최저 통과는 못 하겠는데 인하대는 가고 싶어. 그럼 일단은 수시 1차로 가서 논술을 본다. 10월 6일 날. 자, 입문 보면 입문은 일반 모집 계열과 아태물리학부. 아태물리학부는 거의 수준이 연대급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높긴 높아요. 자, 그런데 일반은 보면 국어 B, 수학 A, 영어 B, 사탐 두 과목 해서 두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아, 그렇게 웬만하면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두개 영역. 이네개 중에서 두 개가 합이 6등급 이내면, 즉, 3, 3. 이 정도 되면, 4, 2, 6, 뭐, 2, 4, 2, 4. 이렇게 되면, 또는 100분위 기준으로 두개 영역이 155점 이상이면 되는 거죠. 자, 아태 물리학반은 조금 더 높아요. 4등급이 아니라, 6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죠. 이건 2, 2, 2등급 또는 1, 3을 요구합니다. 100분위 더 높아요. 170 이상. 요걸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수능 시험에서 이거 다 응시해야 됩니다. 사회도 두 과목 다 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과목 평균은 두개 과목의 등급 또는 백분위를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사탐 두 개의 평균을 적용한다. 백분위의 평균. 자, 학생부 반영 교과는 입문 영역만 보겠습니다. 국, 영, 수가 있으면, 자, 여기서 사탐, 수학 이렇게 있고, 국어, 영어 30% 30% 많이 적용하죠.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은 내신에서. 자, 비교 내신. 자, 비교 내신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논술 볼때 비교 내신 적용하는 경우는 동일 모집 단위 내에서 지원자의 논술 성적으로 이 학생부 석차 백분위를 대신하는 겁니다. 논술 성적이 좋으면 학생부를 대신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자, 검정고시 출신자들 가능하다. 외국의 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자입니다. 특성화고 출신자.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이탁생.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체제 이수자. 그 다음에
뭐 소년원에서 국가 교육과정 이수자, 그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교과 4학기 미만 인자, 그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없거나 학교 생활 기록부만으로 학급 성차를 산출할 수 없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비교내신 경우 봤고요. 자, 여기서 1차. 자, 일반 전형 논술. 일반 전형 논술은, 자, 이거 경쟁률이 재밌습니다. 경쟁률이. 자, 모집 정원 내에서 이제 경쟁률이 있는데, 전체 정원 1239명 중에 논술로 뽑는 건 36%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에서 1137명을 뽑는데 610명을 뽑으니까 53%나 논술 전형을 뽑으니까 논술로 많이 뽑는 대학이 인하대다. 그런데 최장의 기준 없는 거와 있다. 요 차이점을 잘 기억하고, 경쟁률 봐라. 2012학년도가 2013학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26대 1, 18대 1. 그 다음에 이게 59대 1에서 36대 1. 이렇게 떨어졌지. 왜 떨어졌을까? 아, 그게 수시 6회 지원 제한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제한 있기 전에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무작위로 마구 지원하다가 6번만 지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떨어졌어. 물론 올해도 2014학년도의 경쟁률은 여기에 준하지 않을까? 이 정도. 6회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만치 않아. 그렇지만 봐봐. 이건 36대 1이고 이거는 18대 1이야. 경쟁률이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1차 수시를 생각해보라는 거지. 인하대를 가려고 하면 1차 수시 한번 지원해보라 이거야. 자, 논술 특징을 보면, 자,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인문계 논술은, 자, 일반 전형의 논술은 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사회과학에서 자료 분석 및 활용, 도표 자료, 통계 자료 해석,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특징이다. 인하대를 가려면 그렇다. 두 문항 나오고 논제는 세 개인데, 첫 번째 요약형, 짤막한 요약형, 300자 정도의 요약형 문제와 800자 정도의 논술형 하는 언어 논술 문제와, 그 다음에 통계 자료 분석, 수치 자료 분석해서 600자 내외로 쓰는 분석 문제가 나온다. 자, 그래서 답안의 유형은 총 합쳐서 1700자 정도고,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나온다, 교과서에서. 그리고 심화 선택 과목인 경우에 제시문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읽으면 다 답이 나온다.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시간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자, 2014학년도 논술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은 일반 전형. 아, 이건 이제 뭐 자연계 이야기입니다. 자연계에서 수학 영역은 폐지되고 과학 논술 영역 폐지되고 수학만 반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문계는 적용이 안 되니까 다음 장을 넘어가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배점이 1번 언어 논술이 70점, 그다음에 통계 자료 해석이 30점 배점돼 있다. 흑색 필기구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연필, 샤프가 사용 가능하다는 거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인펜은 불가합니다. 지우개로 지우시면 됩니다. 답안 정정 시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라. 그래서 수정액, 수정 테이프, 지우개가 사용 가능한 게 특징이다. 그래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답안지가 교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답안지 하나를 받기 때문에 이 수정액, 수정 테이프, 지우개를 잘 사용해서 깔끔하게 답안지를 작성하라. 다음에 각 문항의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안 공간에 작성을 해야 되고 답안을 구성할 때 문제지 여백이나 문제지 내 연습장을 사용하길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 제목을 쓰지 말아라. 제시된 분량을 지켜라.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라. 아, 서론 안 쓰고 본론만 쓰세요 이겁니다. 수험 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 공간이나 답안지 여백에 드러내지 마라. 이런 요구 사항들이 까다로운 대학입니다. 자, 인하대 논술 시험 후기입니다. 자, 사회과학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장 분위기는 대체로 조용했다. 시험 치는데 조용할 수밖에 없죠. 자, 시험 진행 방식, 답안지를 나눠주고, 신분증이랑 수험표 확인하고, 시험 시간 2분 전에 시작하게 하더라. 자, 경제학과 시험장 분위기 보면, 감독관들이 농담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줘서 좋았다. 책상이 좀 작은 게 문제였다. 이거죠. 시험 진행 방식은 답안지, 문제지 배부 후에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했다. 그리고 얼굴, 신분증, 수험표 확인 후에 시험 시간 2분 전에 시작하게 하는 특징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과학부입니다. 시험장 분위기 보면 좌석 배치표가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감독관들이 농담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줬다. 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시험 시간 방식은 30분 전 답안지를 배부하고 시험 시간 5분 전에 시작했다. 5분 일찍 시작한 만큼 5분 일찍 끝내서 당황스럽다. 오, 요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신입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때뭘 고려했니? 그랬을 때 학교 인지도 및 이미지를 고려했다가 제일 많죠. 통학의 편리함 정도는 뭐 무시하고 일단 학교의 인지도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 그렇죠. 이거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전공의 지원 가능 여부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대학의 논술고사 시기가 다음에 중요했죠. 통학의 편리함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출문제의 난이도, 대학에서 정보 자료 이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교 이미지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거 두 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입생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나 친구에게 권하고 싶은 논술 전형의 준비 방식입니다. 요거 이제 잘 볼까요? 자, 인하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봐라. 아, 이게 여기서 정보를 제일 많이 얻네요. 자, 그 다음에 학원이나 과외 수업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하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술 특강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하대 홈페이지에 가서 제공하는 자료도 보시고, 그 다음에 논술 특강 동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학원과 논술 수업, 과외 수업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자,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강의를 찍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고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이나 논술 수업,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공부, 수능 기출 문제를 활용했다. 그리고 EBS 특강을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인하대 문제는 인하대에 있다. 인하대에 가서 좀 살펴봐라 이거고, 그 다음에 이 학원이나 과외 수업인데, 자, 메가스터디의 박교 논술수를 들으면 됩니다. 여기 다, 이런 거다 연구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에, 타 대학교 논술 포함해서 후배나 친구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 사교육 이두 개가 이제 대립항이죠. 이두 개가 이제 포인트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인하대학교 논술고사의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뭐냐? 쉽다. 쉽습니다. 쉽습니다. 매우 쉽다. 대단한 애들인데 하여튼 쉽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이제 논술 문제가 쉬우니까 그렇게 두려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접근해보라, 이겁니다. 자, 타 학교에 비해서 인하대학교 논술고사 준비 수월성. 정말 쉽다, 이겁니다. 정말 쉽다. 준비하기 매우 쉽다, 타 학교에 비해서. 자, 6회 응시 제안에 따라서 인하대학교 논술 지원 추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추천한 이유가 인하대 논술이 까다롭지 않고 쉽고, 유형이 일정해서 준비하는 만큼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얘가 많습니다. 얘가 아니요는 5명뿐이죠. 자, 이제 모의 논술입니다. 70점 배점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언어 논술입니다. 두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하라. 300자 정도. 다음 두 번째, 문제 상황을 줍니다. 다음에 상황에 놓인 대학생으로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조건에 따라 논술하라. 제한된 예산으로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장학금 배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성적을 기준으로 하자. 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하자. 이두 가지 대립항이 있어요. 성적을 기준으로 하자, 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하자. 이 대립항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형입니다. 자, 제시문 가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가 나와 있고. 다음에, 제시문 가는 지금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발췌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출제하니까 그렇게 되게 제시문이 되게 쉽습니다. 다음에 제시문 나아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고속 성장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발췌했죠. 그러니까 독해가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교과서입니다. 제시문 다. 인간의 타고난 자질은 서로 다르고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발췌하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라, 정의란 각 사람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이다. 자, 이거 정의론에 대한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제시문 말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일단 생략해서 이렇게 해서 제시문 수준이 되게 쉽고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문제를 요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은 뭐냐면 도표 자료 해석이죠. 다음에 제시된 갑을 병정의 주장은 모두 옳다. 표 1, 표 4, 표 1에서 4까지를 활용하여 다음 두각 주장을 뒷받침해봐라. 자, 갑, 을, 병, 정 주장이 모두 옳답니다. 그럼 이 뒷받침하는 근거를 표 1, 2, 3에서 와서 이렇게 막 제시하는 겁니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표1 보면, 자,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가 나와 있습니다. 표 2에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뒷받침할 자료를 찾는 겁니다. 표 3은 가임 여성 인구에 대한 데이터, 표 4는 성별, 사망자 수와 사망률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인하대. 우리 정리하면 인하대 어떻다? 인하대 특징이 어떻다? 굉장히 쉽다. 일단 쉽다. 쉽게 할수 있다. 왜 쉽냐? 교과서에서 나온다. 교과서에서 나온다. 지문이. 다음 두 번째 이게 정형화된 문제 형태다. 자, 1번 문제 언어 논술 문제와 2번 문제 통계 자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어 논술 문제 1번은 또 1다시 이런 요약이다. 2번은 문제 해결형이다. 대안 제시형이다. 문제 해결을 해봐라. 문제 해결형이다. 다음 통계 자료. 자, 어떤 주장들이 있고 그 주장에 합당한 표, 어떤 표를 이용해야 될지,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이것을 뒷받침해야 될지, 그걸 써봐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쉽다. 다음 두 번째. 1차, 수시 1차와 2차가 있는데, 야, 이건 심지어 최저조차 없다. 수능 최저조차 없다는 거야. 수능에 최저조차 없다. 경쟁률도 낮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인하대 논술의 특징 누구나 할수 있다. 누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라. 논술 안 해봤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시작해라. 그러면 인하대 갈수 있다. 단 기본기를 좀 튼튼히 하자. 어떻게 한다? 기본 강의를 좀 듣고 이렇게 언어 논술의 요약 문제나 문제 해결형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익히고, 그리고 통계 자료 분석하는 것을 좀 보고, 이런 강의를 좀 듣고, 언어 논술과 통계 자료 해석에 대한 적합한 최적화된 강의가 있겠지? 그걸 좀 듣고, 그리고 인하대 파이널로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와 인하대 파이널 강의 이두개 정도 듣고 들어가면 인강으로서도 인하대 준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